진짜 소맥 먹다가 이제 소주로 갈아타려고 소주잔 갖고 오면서 봤더니 녹화 버튼이 안 눌러져 있는 거예요. 소주 반 병이나 먹고 음식도 반이나 다 먹었는데 영상 한 열 몇 개 찍으면서 처음 있는 일인데 진짜 속상하니까 한 잔. 속상한 미나를 위하여 짠! 여러분, 저 오늘 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가격리 하다가 풀리는 날이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마스크 쓰고 알죠? 갔다 오면은 그 알코올 솜으로 다 닦고 내가 만졌던 거 다 알코올 솜으로 닦는단 말이에요? 입맛이 없는 거, 입맛도 없고 약간 맛이 변했다고 해야 되나? 치킨 시켜서 먹었는데 치킨 무 맛이 너무 쓴 거예요. 그리고 양념 맛도 너무 쓰고 김가루 치즈 볶음밥 치즈 볶음밥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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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짠. 이거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다 날라갔어. 목소리가 아직도 이래요. 여러분 호랑이 화짠. 흘렀어. 원격진료 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걸리면 뭐 병원비랑 약값이 무료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료라고? 아픈 거 이제는 없고 목소리가 좀 이렇고 잘 때 코가 엄청 막히고 그리고 가래가 계속 껴요. 아무튼 오늘은 호랑이 말고 다른 애기 가져와 볼게요. 잠시만요. 소나무 자네. 짠. 아니 제가 요새 카메라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ZV-E10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게 일시 품절인 거예요. 소니 공홈에서. 그런데 ZV-1도 있는데 제가 사고 싶은 거는 ZV-E10인데 왜냐면은 앞에 카메라 그 렌즈를 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사고 싶은데 그게 일시 품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러면 알파 6400을 사고 싶은데 그것도 일시 품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파는 곳을 봤더니 150만원인가 160만원 파는 거예요. 그게 원래 가격이 80 얼마인데 두 배가 뛴 거예요. 카메라 가격이 6개월 만에 그렇게 올라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못 사고 있다니까요. 저 그래서 지금 카메라 이거 핸드폰으로 촬영하다가 앞부분 다 날려먹은 이 사단이 난 거라니까요. GV1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에 카메라 렌즈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막 이렇게 카메라 갖고 다니다가 더 막
제가 더 풍경 사진 같은 걸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물고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저는 너무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짠! 아니 저거 자가격리하는 동안 술 안 먹다가 지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소주라고는 참이서 오리지널밖에 없어가지고 오리지널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취했는데 이거 아 왜 안 따줘 아 미쳐불어 짠 빨간 마카롱이? 있지 뭐예요? 여러분 짠 한잔해요. 저 되게 그러네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짠! 하지만 한 잔 아니고 반 잔? 짠! 아니 진짜 여러분들은 자가격리 하는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는 진짜 넷플릭스 유튜브 계속 보다가 그러고 왔다니까요? 짠! 저 등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등산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짠! 어우씨. 여러분, 전 이것만 마시고 마지막 잔 할게요. 저는 많이 먹을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소나무와 짠 한번 합시다. 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